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향한 꿈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더 울림을 주는 노래. 시각장애인 파페라 가수 문지훈 씨를 만나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매일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들리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한낮인데도 뭔가 어두컴컴해 보이는 듯한 실내.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놓은 걸까요? 어두운 거실 한켠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지훈 씨. 어? 그런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네요. 아, 이거 눈 보호한 선글라스. 자외선이나 그런 것들이 네. 들어가면 눈이 조금 안 좋아서 네.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지 않지만 선글라스를 조금 쓰고 다닙니다. 지훈 씨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 4급의 장애인.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늘 끼고 다닙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한쪽 눈이 이제 시력을 잃었는데 한쪽 눈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줘야지 되는 입장이라. 농담처럼 선글라스를 자랑하지만 눈 상태는 사실 심각합니다. 20살 때 원초광막이라는 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고 그거를 이제 군대에서 군의관님께서 이제 신검하러 왔다가 시력 측정이 안 돼서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한창 나이인 20살 무렵 한쪽 눈에 시력을 잃고 힘든 일도 많았다는데요. 되게 등점이 어두워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시야 자체가 조금 확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엎어질 때도 있고 걸려서 다칠 때도 있고. 절망에 빠져 방황하던 시절 지훈 씨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했지만 부상으로 활동이 힘들어 그때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장르는 큰 카테고리는 이제 그 테너 중에 테너보다 높은 음을 노래한다고 해서 카운터 테너라고 하거든요. 보통 소프라노는 여성 음역대지만 남성 성악가 중에서도 드물게 소프라노의 음역을 넘나드는 가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카운터 테너라고 부릅니다. 여자 합창단 목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흉내 나도 노래를 하고 싶어서 흉내 내다가 조금 따라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음을 부를 수 있는 카운터 테너는 전 세계에서도 20여 명 정도. 그중 한 명이 바로 지훈 씨입니다. 특히 고음을 낼 때 눈에 열과 압력이 가해지기에 이를 견디고 내는 지훈 씨의 노래는 더욱 특별합니다. 음악을 시작하면서부터 각종 콩쿠르를 휩쓸었던 지훈 씨. 이제는 재능 나눔 콘서트, 파페라 공연 등 카운터 테너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블링블링한 이곳은 헤어샵 아닌가요? 시각장애인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에도 당당하고 싶어 평소 스타일링에도 공을 들인다는 지훈 씨. 오늘은 더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처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 촬영 준비가 한창인데 멋지게 차려입은 지훈 씨 등장! 듀엣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지훈 씨. 듀엣 활동을 위한 프로필 촬영이라는데 다른 멤버는 언제 오시나요? 옆에 계신 분 누구신지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저희 멤버이자 저희 회사의 이제 제일 잘 나갈 수 있는 메인 보컬입니다. 엠버드의 경식이라는 친구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다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만나게 됐어요. 네, 댓글로 인해서. 조금만 붙어보시네요. SNS 댓글로 만나 소통하다가 음악에 대한 마음이 맞아 듀엣을 결성해 활동하게 된 두 사람.
크로스오버 음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싶어 듀엣까지 결성하게 됐답니다. 새로운 듀엣 활동도 파이팅! 오늘 일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연습실로 향하는 두 사람. 아이고, 정말 바쁘다, 바빠. 더 좋은 듀엣 앨범을 선보이기 위해 쉴 틈도 없이 바로 연습이 시작됩니다. I am still waiting until you come. 축구를 하다가 시력을 잃고 음악을 하게 된 지훈 씨. 그리고 수영 선수를 꿈꿨지만 포기하고 음악을 하게 된 경식 씨.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두 사람이기에 해왔던 음악의 장르나 분야는 다르더라도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힘차고 강한 경식 씨의 목소리에 부드럽고 높은 지훈 씨의 목소리가 더해져 아름다운 화음이 완성됩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왔기에 더 큰 울림을 주는 노래. 긴장한 듯 보이는 두 사람. 본격적으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목을 풀어보는데요.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함께 연습했던 대로 최선을 다해 열창하는 경식 씨. 밖에서 듣고 있는 지훈 씨도 마음으로 응원하며 함께합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었다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비장애인인 경식 씨와의 듀엣 활동은 더 크게 날기 위한 지훈 씨의 도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만들어 그런 그에게도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국내에서 국한되지 말고 전 세계에서 쓰임받는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음악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자고. 음악 자체도 국내외에서 타겟팅을 잡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장애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긍정을 노래하는 카운터 테너 문지훈. 그의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